사실 소송이 굉장히 큰일이기도 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피치피치피치님이 소송 한번 하면 몇 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실 친구한테 대화로 잘 얘기해서 받지 않으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데 네. 소송은 보통 이제 1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항소하면 더 걸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액 재판도 있고요. 또 지급 명령이라는 간단한 제도가 있어요. 지급 명령은 뭐냐면 법원에 이제 정식 재판이 아니라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따로 그 원고나 피고를 부르지 않아요. 신청인을 부르지 않고 서면만 가지고 심사하거든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로 이제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만약에 이의가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판결과 이제 비슷한 효력이 생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난 억울하다 할 경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 그녀들의 여유배반의 이선영 바라기님께서 오셨네요. 제가 읽는 그 이인철 변호사님 돈 대신에 혹시 물건으로 뭐 이렇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받거나 네. 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그걸로 이제 대물 변제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뭐 한 5천만 원을 꽂았는데 친구가 내가 돈은 없으니까 다른 걸로 갚을게. 뭘로 갚을래? 그러면 본인 자동차로 갚을게. 자동차 값이 뭐 거의 5천만 원. 그러면 자동차로 대신 이제 변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대물 변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린 왕자님께서 돈 꺼간 친구에게 새벽에도 전화하고 집 앞에서 문 두들기고 하면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돈 빌려주는데요? 돈을 이제 빌려주는데 친구가 네.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안 받고 거야. 회피하면 화가 나니까 막 찾아가잖아. 전화도 하고. 근데 찾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밤에 찾아가면 안 되고. 낮에 찾아가? 낮에는 찾아가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직장으로 찾아가면 안 되고. 또 찾아가서 가족한테 또 막 괴롭히면 안 되고 그게 또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에서 뭐 낮에 한두 번 정도 전화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법대로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카드 회사에서도 네. 빚 독촉할 때 정확히 9 to 6 맞아요. 붉은 날이 아닌 검정색 날짜로 한다고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지키면서 채무 그렇죠. 독촉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이 살해자분 같이 이제 차용증도 있고 모든 증거도 다 있어요. 뭐 증인도 있고 계좌 이체증도 있고 근데 재판을 해가지고 이분이 돈을 못 받을 경우가 발생할 수 특히 이번 우리 이 사례 있잖아 이 사례에서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어 패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례에서 왜요 차용증도 있고 계좌 그림을 한번 있는데. 다시 볼까 그림 아까 그림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도박빚이라서 도박을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한정이 있어요. 근데 도박인지 모르고 빌려줬는데요? 얼마 전에 모 연예인이 뭐 네. 몇 억대 도박빚을 못 갚아가지고 막 소송 당했다 이런 뉴스 보셨죠? 도박빚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안 갚아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서 내가 돈을 꿔주는데 저 친구가 이 자금을 불법적인 용도로 쓰는 거예요. 뭐 범죄 자금을 썼다든지, 아니 불법 도박을 하는 걸 알고도 꿔줬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 제가 불법을 도와준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법적으로 구제 청구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몰랐다. 모르면 상관없죠. 모르면 상관없지만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발표 너는 내가 도박하는 거 알고서 꿔줬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알고 나한테 투자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꿔줄 때 너 그거 도박에 쓰는 거 아니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평상시에 도박을 많이 하는 친구 아니면 도박장에서 막 도박 돈을 자금을 끄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도박장에서 꽂았다. 그렇게 불법 도박이기 때문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차용증에 써야겠네요. 불법 자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도박은 하지도 말고 도박하는 친구에겐 돈도 절대로 꼬아주어서는 안 돼요.